오늘은 옥녀봉을 올라갑니다. 옥녀봉. 동네 비산인 옥녀봉을 올라갑니다. 저 멀리 천지산도 보입니다. 저 멀리. 오늘은 동네 비산 몸 다스리기 이용으로 옥녀봉으로 올라갑니다. 날씨가 좀 흐리네요. 저도 이곳은 오래간만에 오는 길입니다. 예, 지금 날씨가 매우 흐립니다. 그리고 연잎들 높은 산을 힘들게 등산해서 그런지 조금 컨디션이 저조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초반부터 오르막길이 급경사네요. 초반부터 생각보다 경사가 높습니다. 진성 단풍이 노랗게 파랗게 물들어 있네요. 아, 보이십니까? 생각보다 높습니다. 경사가 매우 높습니다. 아유. 산객 한 분이 내려오시고 있네요. 비탈길 경사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컨디션 안 좋은 데다가 계속 멀리 장등산도 보입니다. 장등산. 멀리 장등산이 보이고 발걸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산에 오르면서 중간에 쉬고 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쉴 새 없이 올라와서 정상에서 쉬지 중간에는 잘 안 쉽니다. 장등산 줄기 저 멀리 시내도 멀리 보입니다. 벌써 아이고
아이고, 저 지금 단풍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바위가, 이 바위가 곧 떨어질 것 같네요. 비 오면은 잘못하면 이거 굴을 뜯겠습니다, 이 바지는. 비 오면은 참새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네요. 이 바위도 마찬가지. 비 오면, 폭우 오면, 태풍 오면, 굴러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험한 길을 등산하느라고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저조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길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걷기가 더 힘드네요. 흙길, 산길로 올라가야 제맛인데, 시멘트 도로를 따라 올라가니 더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길을 끓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단탱이들이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네요. 저 단탱이들은 웬만하면 뿌리째 뽑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이모씨 굽이 계속 굽이 지금 정말 오랜만에 올라오는 옥녀봉입니다. 애기 혹은 애기봉이라고도 합니다. 옥녀봉. 인적이 끊겼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 혼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꾸불꾸불한 길이 계속되네요. 끝없이 꾸불꾸불. 어쨌든 제목된 힘까지 내가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끝이 일고 등산도 없는 길을 많이 올랐어요인지 오늘은 영 힘이 더 드네요. 아유. 이제 한 4일 달았어요. 산에 오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오, 아유, 아유. 예. 낮은 산인데, 한 300m 정도 된 낮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아, 쪽팔리게 이렇게 헤매네요. 아야. 절 입구인데 문을 닫아놨네요. 아. 지금 천주산 가는 길이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아, 옥류봉 쪽입니다. 아. 이제부터 정말 정말 힘듭니다.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됩니다. 바닥에는 낙엽이 수북하고 어제 온 비로 이 등로가 상당히 미끄럽네요. 아, 옥녀봉 증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옥녀봉 증상과 하는 계단길입니다. 방송에도 떨리가 있네요. 암송이가 수북하게 떨리고, 아이고, 또 경사가 급해집니다. 경사 높은 산길을, 요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아, 어메, 아따, 아무도 없는 인지 끊긴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저 혼자 올라갑니다. 아, 드디어 갈림길이 나왔네요. 저 쉼터가 보이고 이행표가 나옵니다. 3일 없는 지우시 구암초등학교 천주산 순산 2.9km 이 현위치의 유괴가 사실상 옥녀봉 증상입니다. 옥녀봉 증상입니다. 달천고개.
제2금강산 곰티고개 이 금강계곡 밑으로 아래쪽으로 걸어보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지금 근신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기 숲에서 숲속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편백나무가 지금 빽빽합니다. 편백나무가. 자, 이제 편백나무 숲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사부작 내려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